어떤 힘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보여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분당구을 국회의원 지역구는 경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경선 과정에 인위적인 어떤 힘이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제 공간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흑색 선전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작되어 돌던 인터넷만 뒤져봐도 출처가 명확하게 나오는 미국맘, 가짜 경기맘 카드뉴스를 무슨 재주로 저나 제 캠프가 제작했다는 것입니까? 1200명이 있는 단톡방에 제 지지자들 뿐 아니라 타 후보의 지지자도 있고 중도 눈팅족도 있습니다. 타 후보 캠프 사람도 있습니다. 단톡방에 신원 인증하고 들어오겠습니까? 1200명 단톡방에 입장되어 있는 유저 한 명이 미국맘 가짜 경기맘 카드뉴스를 단톡방에 게시한 것이 왜 제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사유인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오늘 이러한 경고조치 기사가 남발되는 것이 공정한 경선 맞습니까? 힘 있는 후보와 지난 시간 제 노력과 땀 어떤 것이 더 주민들께 인정받는지 공정하게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면 되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는 땀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선거운동을 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새벽같이 국회를 찾아 기자님들께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존경하는 정치인분들,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 국민을 위해 써주십시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혐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제발 어떤 힘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꼭 한번 보여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